K리그 2021 여러분의 최애 마스코트를 뽑아주세요. 맞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마스코트가 K리그 마스코트 반장이 돼서 현장에서 함께한다. 이거 뭐 있나? 하면 볼게요. 5월 4일까지 오, 다음 주까지네. 얼마 안 남았네. K리그 마스코트 반장 선거 개표 방송이 있어? 방송이 있어? 참여한 사람들한테 또 뭘 주네요. 애플 에어팟 프로하고 치킨 기프티콘. 귀엽겠다. 걔네 목소리를 그럼 듣는 거예요? 그럼 막 여자 캐릭터인데 남자 목소리 나고 그럴 수 있나? 어, 나오네. 주요 교공이야. 아, 특별 재난 지원 공을 지급하겠다. 이름 아길레온, 영어 이름 아길레온. 종족이 아 그리폰. 이 그리폰이라는 전설 속 동물이에요. 오. 좋아하는 음식이 골든보어 치킨 버거. 취미가 BMW 타고 드라이브. 얘 또 할 줄 아네. BMW가 후원사. 그리고 특기가 갤럭시 팬들과 셀카 찍는다. 갤럭시로 팬들과 셀카를 찍는다. 자기소개 한마디. 안녕, 사상 처음으로 K리그 반장 연임. 작년 1위였구나 얘가. 부원치킨 수원 스폰서였어? 얘 광고할 줄 아네. 그 다음 어 사진. 아길레온을 잡으려면 안산의 아스나위가 안산 캐릭터를 홍보해서 외세의 힘을 빌려야 잡을 수 있다. 전북현대의 나이티 K리그를 위해서 한 번 더 선수들과 함께하는 골 세레머니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굿즈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오, 굿즈 생산은 좋지 이런 거는. K리그 마스코트 운동의 개최 재밌겠다. 마스코트 댄스 배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나 이런 거 좋아해. 자, 이름 나이티. 영어 이름 나이티. 왜 90이야 근데? 아, 저게 그거야? 제네시스.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겠구나. 전북 현대 차니까. 어, 인정, 인정. 그러면 사진 보겠습니다. 귀엽다. 어, 포스터 되게 귀엽게 잘 뽑았다. 어, 내가 나설 땐가. 아, 선수들하고 김민혁 선수 옆에 있어. 디테일이다. 어. 아, 얘가 서치예요? 귀엽긴 귀엽네요. 네,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쇠돌이. 쇠돌이 공약 되게 깔끔하네. 호황구단과 내고왕 촬영. 뭘 유니폼 이런 거 싸게 팔아줄 건가? 이름 쇠돌이. 종족이 테란. 키가 1.8m. 메다. 97이 아니고 77 막 이 정도인데. 말투가 메다가 뭐야? 테란 그거 아니야? 저기 그 스타크래프트? 그지? 이제 여기 연배가 뭔가 이상해. 연배가 나오는 거 같아. 좋아하는 음식 국밥에 든든하니 붙었어. 점점점점점점. 가족의 세순이. 이거 한자 쓰는 거 봐. 한자 쓰는 마스코트 처음 봐.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아재 느낌인데 진짜? 취미이고 특기가 인스타그램이다. 이거니까 이렇게 막 어. 요즘 애들 인스타그램 많이 한댔지? 이러면서 넣은 거야. 안녕하세요 기우 5번 쇠돌입니다. 족보 없는 마스코트는 가라. 97년부터 오직 팬 여러분 포항 캐리그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와, 읍니다. 그러네, 나 읍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봤네. 그 이게 이 우리 아버지들이 산에 올라가시면 찍는 사진 컨셉인데? 얘는 컨셉 제대로 잡았다. 그 아까 다른 애들하고는 사진이 달라. 오, 산악회 가면 위에서 이렇게 산 정상을 내려다보는. 야, 얘 제대로 잡았는데? 야, 이거 봐. 우리 아빠 느낌이 왜 여기서 나는데? 배가 왜 있었고 마스코트가? 술을 한잔 하셨는데? 야, 이거 아, 이거 너무 수상한 마스코트예요. 아, 야, 이거 야, 언제적 사진을 가져오는 거야? 와, 확실하다, 확실해. 야, 꼭 무슨 아버지들 어디 가시면 이거랑 같이 찍었다고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사진 찍잖아. 이거 와, 야, 나 이거 나 소개 잘하는 것 같아. 자, 4위 갑니다. 4위 리카 갑니다. 대구의 리카. 좀 폭발적인 인기를 좀 얻었었죠? 우선 리카는 주요 공약은 이모티콘을 출시하겠다. 자, 이름 리카. 영어 이름도 리카. 그리고 리카 공슴도치라는데 그 등에 공이 있어서 공슴도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고향 대구. 가족관계 빅토. 취미가 공으로 변신하고 특히 사람 따라다니기 춤추기. 자기소개 응애. 더 많은 사진 보겠습니다. 귀여워요. 깔끔하게
이 안에 사람이 있는 거 맞죠? 귀엽다. 아, 귀엽긴 귀엽다. 아, 굿즈. 어, 이거 되게 깜찍하다. 갖고 싶다.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고슴도치. 자, 그 다음에 5위에 레울. 내 이 친구를 봤는데 귀엽더라. 그림만 봤어. 우선 이 친구 서울 이랜드의 마스코트 레울. 이번 반장 선거에서 저 뽑아주신다면 22개 구장을 다 돌면서 K리그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살짝 공약이 약해요. 저는 감자 아니에요. 자, 이름 레울, 영어 이름 레울, 생년월일 2015년, 성별 남. 감자 아니고 한국 표범이다. 그리고 키가 180에 몸무게 85, 고향이 인왕산. 취미가 축구다. 특기가 축구에 빠른 발. 인왕산에서 귀여움을 수련하고 돌아와서 더 친숙해진 얼굴로 돌아온 레울입니다. 얘 귀여운 것 같아. 얼굴은 지금 독보적으로 조금 내 취향이야. 귀엽다. 아, 여기가 반려묘? 표범과 반려묘. 아, 귀여워. 얼굴 봐. 귀엽지. 아, 그래. 아주 이거. 이건 조금 사기지. 어디서 유명 아이돌이 같이 와가지고. 아, 사진도 많이도 찍었다. 밑에 영상도 있어요. 수원FC의 장한 장군입니다. 주요 공약 안지현 치어리더와 함께 특별 공연. 이런 것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죠? 생년월일 1796년에 9월. 남자 종족 사람. 키가 2m예요. 2m 3cm면 이제 뮬리치인데. 그리고 몸무게가 112kg. 등번호 12. 좋아하는 선수가 박배종. 좋아하는 음식이 수원갈비, 왕갈비, 돌통닭. 이거 붙여서 말했어야지. 가족관계가 8달 화서 청룡장군. 창룡장군. 취미 방화 수리정 산책. 산책. 아, 장한 장군 컨셉이 조금 부족하네. 1796년도면은 이 말투가 자기소개에서 철이 없었죠. 축구가 좋아 2003년부터 수원FC에서 마스코트를 한다는 게. 약속 하나 할게요. 앞으로 수원FC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평생 곁에서 응원할 거라는. 이게 그거죠. 최준 따라하는 거. K리그 마스코트 반장을 향해 함께 더 높이. 수원? 여기 들어가서 찍은 것 같고. 야, 이거 너무 치어리더만 믿고 지금 가는데 너무. FC서울의 시드입니다. 아, 주요 공약은 FC서울 SNS 프로필을 시드 얼굴로 바꾸겠습니다. 야, 공약이 너무 약한데? 작년에 꼴등했어요? 이름이 시드다. 영어 이름 시드. 2004년 4월 3일생. 성별이 자웅동체. 종족이 외계 생명체. 키 비밀, 몸무게 비밀. 좋아하는 선수가 링가드.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민트 초코맛 치약. 취미가 매력 발산에 특기가 초능력. 자기소개가 저는 시드라고 해. 2004년에 태양의 폭발로부터 뿜어져 나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이지만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답니다. 호잇? 이건 둘리잖아. 아, 시드 살짝 아쉬운데. 네, 사진. 여긴 너무 장소가 좋았다. 자기가 활동하는 모습. 예, 활동하는 모습. 키 크다. 사진을 잘 찍은 건가? 아이, 너무 아쉽다. 시드 사진도 아쉽다. 네, 잘 봤습니다. 아, 시드 조금 더 캐릭터에 대한 그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시드 이게 성형한 얼굴이라고? 알겠습니다. 시드도 밑에 영상이 있어요. 시드는 짱이다. 왜 또 9까지 나왔는지. 네. 전남드 드래곤즈죠. 전남드 드래곤즈 철룡이고요. 드래곤즈라서 용이에요. 그죠? 축구 뜨겠습니다가 뭐야? 다른 마스크. 아, 축구로 저기 하겠다. 다른 마스코트들하고 1대1 대결. 선을 넘겠습니다. 감독님하고 1대1 면담 신청으로 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마스코트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50분 활동하고 10분 휴식. 이거는 마스코트들한테 얘기하는 공약이죠. 이름 철룡이, 스틸 드래곤. 키가 184에 몸무게 180. 자, 등번호 94. 좋아하는 선수 전경준. 좋아하는 음식이 청룡식당의 제첩회. 그래도 입맛이 또 아재야. 자, 고향이 남해. 가족관계는 나 혼자 산다. 물놀이가 취미, 특기가 불놀이.
다른 마스코트와 1대1 축구 맞짱 뛰겠습니다. 마스코트 중에 누가 가장 축구를 잘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철룡이를 반장으로 뽑아주세요. 오, 이제 축구 방송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우선 사진 보겠습니다. 아, 때깔 좋네. 축구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뭐랄까 그 FC 서울 그 마스코트 걔도 좀 축구할 것 같이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미타. 울산입니다. 울산연대 미타. 귀엽다. 주요 공약. 싸움의 고수 보쌈을 100개 팬들에게 쏜다. 이 정도 공약은 괜찮은 거야. 나쁘지 않은데? 혹하죠? 이름 미타. 영어 이름 미타. 생년월일 노코멘트. 성별 노코멘트. 종족은 울산 남목 호랑이. 나랑 똑같네. 생년월일과 성별도 노코멘트. 키가 198.3cm. 몸무게 12.6kg? 아직 머리만 12 같은데 왜 무슨 몸무게가 12야? 좋아하는 음식은 호랑이 기운이 나는 과자. 취미가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울산연대 이거 만들거든요.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죠? 특기가 용접 및 도장. 그렇지. 울산연대 경기할 때 보시면요. 뒤에 포크레인 같은 거 와 있고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울산의 준우승은 없어가 가장 큰 멘트입니다. 울산 준우승은 없어. 싸움의 고수가 저기군요. 스폰이군요. 와, 싸움의 고수 보쌈 100개를 쏜다. 자, 그럼 사진 보겠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이번 역은 미타, 미타입니다.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어요. 챔피언이당 9호 9번. 아, 기호 9번. 아, 귀여워. 미며들기 약속. 아, 귀엽다.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아, 나 최준. 아우, 여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오, 아이, 울산이 이런 사진 잘 찍어. 근데 세 장밖에 없어? 충남 아산의 TT입니다. 봉봉이? 봉봉이를 K리그 경기장으로 출장 보내겠습니다. 이름 티티, 영어 이름 티티, 생년월일 2020년 5월 5일. 아, 작년에 태어났어? 아, 눈이 어딨나 찾았. 눈 여기, 요거 눈이죠? 종족이 거북이라는데? 봉봉이가 아산무궁화 마스코트라고? 아, 부엉이에서 봉봉이? 아, 아산무궁화 없어졌잖아. 가족관계 벙벙이. 취미가 등껍질을 관리하며 거북이라서 특기가 귀여운 표정 짓기. 벙벙이는 잊으시오. 머리가 큰 만큼 야망도 큰 야산의 마스코트 티티가 왔티. 아, 귀엽다 얘. 솔직히 나도 귀여운 거 알고 있다고. 귀엽다. 벙벙이가 아직 있기는 있는데 후보 단일화를 했대. 아, 이 친구. 아, 벙벙이. 얘 근데 왜 바지를 이렇게 내려 입었어? 슝. 얘도 귀엽다. 김천상무의 슝. 곰돌이. 주요 공약은 슈웅이 인형 10개 제공. 슈웅이 홈원정 선수단 매니저 알바. 샤인머스켓 다섯 박스를 누구한테 제공할 것이야? 나도 먹고 싶어. 슈웅. 나도 먹고 싶다고. 샤인머스켓 좋아해다. 자, 이름이 슈웅. 영어 이름 슈웅. 생년월일 올해 태어났군요. 그쵸. 김천상무가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1년 2월 23일생. 성별 남성. 종족은 반달 가슴곰. 키가 153cm. 리카랑 피카 뜨는 거 아니니 이거? 키 잠깐만. 리카 키가 몇이었어 아까? 150이네? 아, 리카가 제일 작구나. 나보다 작아. 몸무게 비밀. 자, 등번호 21. 좋아하는 선수가 42명 승리의 전사들. 좋아하는 음식은 샤인머스켓. 김천 샤인머스켓. 자기소개 안녕하슝. 슝, 슝, 슝. 슝이와 함께 김천 종합운동장으로 슝. 자, 보겠습니다. 반달가슴곰은 귀엽네. 감귤이. 귀엽긴 귀엽다. 네, 진짜 귤 같네요. 이게 유니폼 때문에 흰색을 택한 거겠지만, 그죠? 주황색에, 귤색에 흰색. 제주의 감귤이고요. 주요 공약, 1년간 원정 경기를 돌면서 지지해준 축구팬에게 귤 한 박스씩 드리겠다. 이름 감귤이, 영어 이름 감귤이. 생년월일, 2006년생, 성별은 남. 남자애였어? 종족이 감귤족. 키가 170, 몸무게 80. 좋아하는 음식이 돈베고기와 옥동구이.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먹는, 그죠? 가족관계가 한라할방 아빠. 그리고 아들이 백록이가 있다고? 얘 결혼했어? 감귤이? 자, 자기소개 한마디에서 코끼리 조상님의 핏줄로 2006년에 태어난 귀염둥이 감귤이. 감귤을 닮은 얼굴에 상큼함과 통통한 배에서 느껴지는 푸근함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종족이 감귤족인데 조상님이 코끼리야. 코끼리네요. 코가 없지만 코끼리였어. 아유, 깜짝이야.
야 너무 얼굴 너무 크게 얼굴만 나온 거 아니니? 이거 그 포스터 없니? 포스터? 바지를 입은 걸 수도 있다는 거. 자, 광주의 보니 캐릭터입니다. 보니는 주요 공약 큰 욕심 안 부리겠. 아, 이거 사투리구나. 큰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12위 안에 든다면 5월 8일 광주FC 홈경기에서 두 손 무겁게 집에 가실 수 있도록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요. 자, 이름이 보니, 영어 이름 보니. 종족 봉황. 키가, 아 이거 프라이버신데. 이건 또 사투리를 안 써. 몸무게, 아 이거 프라이버신데. 자, 등번호 12. 왜 죄다 12야? 좋아하는 선수가 팬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무등산 수박. 아 좋지. 취미가 펠리페랑 몸싸움 이기기. 특기가 달리기로 원상이 제치기. 자, 자기소개 한마디 하겠습니다. 중위권 달리다가 막판에 20위가 돼서 기호 20인 것 같은데 이건 못 참제. 아직도 저를 꼬꼬로 아시는 분들이 솔천언디. 광주가 누군지, 마스코트가 누군지 확실하게 난 전라도 사투리 못하겠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예, 선거 유세를 하는 활동하는 중이고요. 보니 선수들 락커룸에서 한 컷. 작년도 3위가 UT였어요. 자, 인천에 UT K리그 시상식에 마스코트 부문을 신설하겠다. 이거는 괜찮겠다. 그리고 전 구단 마스코트 연 2회 정기 모임을 실시하고 상반기 모임 시에 롤링 춤추기 하겠다. 자, 이름이 UT, 영어 이름 UT. 성별 물음표 종족이 자기가 물범인 줄 아는 두루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에 두루치기. 자기소개가 안녕, 난 인천 유나이티드 마스코트 UT당. 내가 물범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두루미라고 한당. 작년에 아쉽게 부반장으로 선출이 됐지만 올해는 꼭 반장하고 싶당. 어우, 색깔 예쁘게 잘 찍혔다. 귀엽다. 100kg인데 잘 뛰네. 오. 얘네가 물범 친구들 세 마리. 따다닥. 성남의 까오입니다. 내가 뽑힌다면 원정 투어를 할게. 성남에서만 날 만나는 게 아쉬웠지. 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갈게. 올해는 꼭 간다. 까오. 영어 이름 까오. 좋아하는 선수 글로리 삼촌. 김영광 키퍼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사람 음식 전부. 사료 안 먹음. 그래, 원래 까치가 잡식성이래. 끼가 눈싸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따 성남 홈경기에서 보시면 아시는데 성남이 득점을 하거나 뭔가 좀 공격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불을 켜는 까치가 이렇게 그 뭐야 무대 장치처럼 올라와요. 이렇게 연기를 뿜으면서. 네, 그 이따 경기를 네, 한번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 한마디. 안녕, 나는 까오야. 내 얼굴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못 알아보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성형했다는 거죠. 끼쟁이 까오 어디 안 갔어. 나의 댄스 감각은 여전하다고. 나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걸. 영상도 있습니다. 오, 롤린이네. 이거 롤린이야. 여러분 아시죠? 딱 요만큼만 나도 롤린이야. 귀엽네. 까치당 까오. 귀여워. 까오 코로나 아니라 성형해서 마스크 쓴 거지. 왜 코 수술했어? 귀엽다. 얘는 좀 뭔가 퀄리티가 좀 있는 것 같아. 유니폼도 잘 어울리고. 얘가 까비구나. 안양의 마스코트입니다. 바티. 주요 공약 2021 시즌 안으로 홈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자친구 나리게 프로포즈하겠습니다. 그건 공약이 아니잖아. 왜? 하지마. 하지마. 이름 바티. 영어 이름 바티. 종족이 너구리. 아, 동물의 숲의 너구리죠. 맞아요, 맞아요. 키는 1.7등신. 몸무게 10. 좋아하는 선수가 아 유로빠. 고양이 하귀천. 가족관계 나리. 여자친구 취미가 아우네이션 가이드. 특기가 포도서리. 아, 도둑질을 특기라고 쓰면 어떡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귀여움을 업그레이드하고 돌아온 나 바티는 한국의 대표 너구리가 될 거야. 아, 선거 유세하는 거구나. 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귀여워요. 오, 진짜 선거 운동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야? 사진 많이도 찍었다. 여기까지가 바티입니다. 경남이. 경남의 경남이에요. 주요 공약은 세계 무대 진출, K리그 마스코트 미발산. 자, 이름 경남이, 영어 이름 경남이, 생년월일은 2019년 1월 8일, 성별이 남성, 종족은 새. 좋아하는 선수가 황일수 주장님, 충성충성. 좋아하는 음식은 축구장 컵라면에 밀어물 토핑해서 먹겠다. 새니까 이거 낚시할 때 쓰는
벌레죠 이거. 자, 고향 새들의 고향 주남자 수지 자기소개 한마디. 열정 이거 그거야 여러분. 알아요? 피식대학에서 산악회 하는 그 유튜브 있거든요. 열정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경상도 사투리 쓰시거든요. 한사랑 산악회다 그거 너무 재밌어. 자, 경남FC 마스코트 경남이입니다. 경남FC와 K리그룹의 열정 넘치는 후보 경남이를 믿어주십시오. 아, 왜 앉아있어 얘는. 아, 다리 있구나. 다리 없는 줄 알았어요. 어, 다리 길어. 완전 또 꼬기도 했어 다리. 어. 자, 강웅이. 강원의 강웅이입니다. 투표 인증한 팬들의 이름을 새긴 강웅이 포토존을 설치하겠다. 자, 이름 강웅이, 영어 이름 강웅이, 생년월일 2008년 12월 18일, 성별 그때그때 다르다고? 어, 예, 이건 요즘 당황스럽네요. 그때그때 다르대요. 종족이 반달곰? 키도 그때그때 다르다고? 란마 아시면 또 이제 연배 있으시고, 어떤 날엔 여자애가 탈을 쓰고 어떤 날엔 남자애가 탈을 쓰나봐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어. 오, 취미가 1위를 제네 이길라. 어, 시청. 특기는 회오리 감자 슛. 감자를 또 많이 부각시키네. 어, 자기소개 한마디. 태백산에서 태어난 08년생 강웅이다웅. K리그 마스코트 반장이 되면 이영표 아저씨가 사인 해주기로 했다웅. 영표 아저씨 사인받기 도와주라웅. 김대원 피셜. 저도 그 인터뷰 봤습니다. 강웅이가 리카보다 더 귀엽다. 어. 아, 리카 서운하겠는데? 아! 아, 대원이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와! 곰이랬죠, 곰. 아, 곰치고 눈이 너무 노래. 눈 노란 거는 별로 그렇게 건강이 나쁜 건데. 네. 어, 또 라카룸에서의 사진 한번 찍어주고, 선거 포스터 한번 나와줘야죠. 잘 봤습니다. 안산의 로니입니다. 안산. 자, 로니의 잘생김을 전국에 알리겠다. 얘도 눈에 황달기가 조금 있어요. 눈썹이 하얗게 세워버렸네 또. 이름 로니, 영어 이름 로니. 2017년 2월생이고 성별이 남자다. 종족은 외모에 만족하는 종족이다. 이거 그런 거잖아. 지금 몇 시예요? 그럼 서울시 여러분이요.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외모에 만족. 와, 여기 아재 개그가 나올 줄이야. 자, 등번호 또 12번. 좋아하는 선수가 루마니아 특급 김길식. 아, 길식이 형. 자, 좋아하는 음식은 사탕과 초콜릿이고 고향 안산시 상록수. 가족관계 내 사랑 다니. 취미 거울 보기. 특히 잘생기기. 원빈도 특히 잘생기기라고는 안 하겠다. 아, 얘도 영상이었고요. 사진 보겠습니다. 아, 경기장 앞에서 찍은 사진. 어, 얘 여자친구인 것 같고. 여자친구는 눈썹도 노랗네. 둘 다 황달기가 있어요. 부산 아이파크의 똑띠입니다. 똑띠 인형을 제작해서 팬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 오케이. 아, 이게 공약. 자, 이름 똑띠. 형 이름 똑띠. 생년월일 2016년 3월 16일생. 성별이 남자. 종족은 인간. 키가 큼. 암튼 크다. 자, 몸무게 무거움. 자, 암튼 무겁다. 자, 등번호 또 12번. 좋아하는 선수가 부산 형아들 전부. 좋아하는 음식 돼지국밥.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똑띠가 아니고 똑디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앞으로 알아가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반장이 된다면 뽑아주신 분들께 언제 한번 국밥 쏘겠습니다. 허언증이네요. 어, 라커룸 경기장 끝. 대전의 대표 마스코트는 나야다. 꿈돌이에게 댄스 배틀 신청하기. 팬들을 위한 2021 시즌 오프 더 피치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이게 이제 유튜브 이름이죠. 대전 5월 5일 목소리 왜 이러니. 5월 5일 경기장 방문한 어린이 팬들에게 푸짐한 경품 증정하기. 이름이 대전이 영어 이름 대전. 생년월일 97년 3월 12일생. 성별 남. 종족 반달곰. 반달곰이 맞네. 등번호 여기는 19. 좋아하는 선수 바이오. 좋아하는 음식 튀김 소보로. 아, 이거 대전 음식이죠. 고향 대전. 가족관계 부인 있어. 오, 마스코트 최초로 유부남이에요. 자기소개 한마디.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고 대전을 사랑하는 K리그를 대표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대전이입니다. 귀엽네 대전이.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저하고 이제 마지막 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천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K리그 전구장을 방문해서 K리그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구장 이름은 헤르, 영어 이름이 이게 헤르라고? 허 아니고 헤르. 종족이 보라매, 좋아하는 선수가 조수철. 좋아하는 음식은 예, 보라매가 새니까 곤충튀김, 고양이 부천시 춘희동. 취미가 더 레드로드를 부르기. 특히 축구공 리프팅. 아, 리프팅 어려운데. 리프팅. 부천FC 마스코트 헤르입니다. 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날아갑니다. 특별한 역사 이야기가 있는 부천과 열심히 날겠습니다. 부천FC 1995와 함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배를 내민 걸까 배가 나온 걸까. 네. 어우, 덥긴 덥겠다. 근데 이 친구도 마스크 끼고 마스크 쓰고 있고 뭐 여기까지입니다. 헤르.